반갑습니다. 네. 이름 멋진 이름이다. 누구나 다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이네요. 네. 그래서 네. 한글 이름이죠? 네. 한문이 없는 거지? 네, 네. 본인은 일찌감치 혼자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줄게요. 나 혼자서 혼자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주. 어? 그래서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면 되는 사주. 어떻게 보면은 베푸는 사주보다도 어? 나 혼자서 나만 생각하고 왜 웃어요? 맞아가지고. 아, 맞아요? 예. 네. 그래서 항상 날 누가 건들면 너무 힘들고 누가 날 이뻐해주면 그냥 좋고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본인은 그게 되게 진해요. 그래서 그냥 혼자서 염불하는 사주다. 그래서 남자친구 있어요? 네. 뭐예요 남자친구가 직업이? 운송 쪽. 운전? 네. 무슨 운전하는데? 화물차 운전. 화물차 운전? 잘 만났네. 잘 안 건들 거 아니야 멀리 가면. 그죠? 예? 진짜로 잘 만났어요. 네, 직업이 중요해요, 남자친구가. 남자친구 이 생년 월일만 알아? 네. 좀 써줘봐. 안 보이게. 잘릴 거야, 아마 보였으면. 안 보이겠어요, 거기. 안 배치나? 이거 9예요? 괜찮아. 9. 29일이잖아요, 맞죠? 네. 개띠, 이거 안 헤어져. 보자. 본인 직업도 혼자 해요. 응. 직업이 뭐예요? 영업이요. 역시. 그것도 혼자잖아. 응. 누가 터치하는 거 아니잖아. 응. 그래서 어리소득돼서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나는 안 해. 그냥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알아서 계획 세우고, 내가 알아서 방문하고,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만나기 싫은 손님은 안 만나고. 응. 가려서 만나. 근데도 잘 돼. 돈 좀 벌었을 거예요. 못 모았어요? 엄청 많이 벌진 않았던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한 엄청 많이 액수가 얼마인데? 그래도 한 월천? 월천? 네. 그러니까 많이 벌었네 그러면. 아 그렇게 못 벌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월천이 목표면은 요즘 월천 벌기 쉽지 않죠.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본인이 많은 재산을 막 한꺼번에 막 뭐 월 몇천씩 막 이렇게 몇 억씩 막 벌고 막 한 큐에 막 이게 가는 사주가 없어. 대신에 꾸준하게 가. 본인은 크게 모험은 안 하거든. 본인이 또 힘든 거 안 하려고 그래요. 본인 사주가 왜? 나는 나를 되게 아껴. 본인 스스로가 사려. 알겠어요? 그래서 비우도 약하지만 나 자신을 뭐 내가 나 자신을 되게 많이 사랑해 이 소리는 아니야. 내 몸을 많이 사린다 거야. 그리고 또 몸이 그렇게 튼튼한 사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뼈대가 약해. 그래서 항상 하체 신경 쓰세요. 안 그러면 자꾸 다리가 풀려. 그리고 높은 거 신지 마. 영업 뛴다고 그러면 발목 나갑니다. 본인은 무릎 나가고 일찌감치 건강부터 봐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혼자서만 잘 사면 되는 사주인데 보자. 그닥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뭐 지금 뭐 직장의 이동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있어요? 네. 뭐 어디서 얼른? 색깔이 변하는 것 같진 않아. 필라테스 강사 쪽으로. 운동 쪽으로? 네. 아, 그러니까 보험에서 운동 쪽으로. 지금 필라테스 했어요? 네. 진짜? 아직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했어요, 필라테스를? 한 1년 정도. 1년 정도? 네. 일단 운동은 잘했다. 왜냐면은 몸이 그렇게 건강한 사주가 아니거든. 그럼 내 몸을 챙기다가 시작했겠죠? 근데 잘 챙겼는데 운동 쪽으로 가다 보면 본인 체력이 한계가 올 텐데. 왜냐면 운동을 하면 체력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겠지만 운동이라는 직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운동이 노가다는 아니지만 내 몸을 쓰잖아요. 근데 본인은 몸을 쓰다가 한계에 와. 한계에 오고 또 하나 본인이 강사로서 살아가기에는 그냥 선생 사주거든.
그러니까 본인의 선생을 살려고 하면은 진짜 만약 운동이다 그럼 운동 선수가 됐어야 되고 아니면 선생이다 그러면 진짜 국어 선생, 영어 선생 어떻게 정관 쓰고 근데 정관을 쓰지 않고 내가 그냥 뭐 지금 필라테스 강사로 뛰겠다 하면은 본인 한계에서 다시 뿌리쳐 왜냐면 본인 사주가 옆에서 누구한테 또 맞춰주고 누굴 끌어주고 막 하려면 정관을 쓰기 전까지는 힘들거든. 그러니까 관이라는 거는 어떤 무게가 책임이잖아요. 그치? 아이들을 가리키는 직업이기도 하고, 본인한테 그 얘기를 좀. 근데 본인도 성인도 가리키고, 본인도 나이 많은 사람도 가리키고, 동갑도 가리키고, 이럴 거 할 거 아니야. 근데 본인이 거기서 웅동을 가리키는 것보다 사람들한테 취해서 본인이 또 다시. 왜? 본인 입맛대로 가리키다 보니까 입맛대로 되는 건 없잖아. 비유가 막 남들을 막 비유 맞춰준 이건 아니야. 보험은, 예? 그것도 뭐 비율 맞춰주고 뭐 하지만 본인 같은 경우는 비율을 맞췄다기보다도 그냥 가서 이론을 설명해줬는데 잘 됐을 거야. 응?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왜? 그쪽으로는 뭐 영업적으로는 그냥 한 해에 내가 뭐 운을 좀 살았어. 한 지 얼마 됐어요? 보험을. 연차로는 4년 정도. 4년 정도. 그때는 행운이 좋았어요. 그래서 운도 있고 모두 있고 하니까 뭐 그닥 가볍게. 또 돈도 버니까 본인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참고 갈 수 있는 것들이잖아. 돈도 따라오니까. 근데 운동은 그게 아니야. 내가 봤을 땐 본인이 아 이거 돈도 안 되는 거 하면서 금방 때리실 것 같아. 그래서 필라테스로 지금 갈아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엔 굉장히 큰 무리수입니다. 내가 포기할 수고 그냥 내가 뭐 지금 하던 일을 그냥 하고 색깔을 바꾸지 마세요. 바꿨다가는 내가 금방 지칩니다. 그러면 본인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그죠? 뭐 프리랜서. 프리랜서로? 그것도, 역시 그것도 혼자구나. 그죠? 그래서 프리랜서로 해도, 뭐, 그럼 프리랜서로 뭐 어떻게 가르치는 거야? 그냥 강사, 티칭만. 거기에 이제 그 소속에 가서, 뭐, 그냥 수업만 하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수업만 하고 끝. 수업만 하고 끝. 개인 1대1 이런 건 안 해주고. 개인도 하고, 그룹도 하고. 아, 그럼 하지 마. 왜냐면 어차피 뭐 개인으로 한다고 해도, 뭐 보험도 개인이겠지만, 어쨌든, 육체를 쓰고 뭘 쓰고 삼다가 부딪히고 또 거기에 내가 아무리 개인이라고 하는 보험 같은 경우는 나 혼자서 가서 영업 뛰는 거 아니에요. 고객이랑 그리고 끝나잖아. 근데 본인은 또 옆에 또 사람들하고 어울릴 거 아니야. 여기 운동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또 거기에 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거기서 그 무리에서 본인이 이겨내지 못한다고 나와. 왜? 내가 아까 뭐라 했어? 혼자서 묵묵히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하고 그러면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하고 혼자서 즐기고 혼자서만 생각하는 사주는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야. 네. 옆에 누구가 어울리면 항상 그게 화가 돼.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쟤가 나를 건드려. 그러니까 나는 또 다시 어떻게 돼? 혼자가 되려고 하겠죠. 근데 이것이 뭐 구슬한다, 기도를 한다 해서 재워지는 거냐? 재워질 수도 있어. 굿이 아니라 기도를 하다 보면. 근데 엄청 오래 가요. 이게 다 사라지진 않아. 그러면 어차피 뭐 기도해서 뭐 굿해서 이게 아니니까 무당집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좀 맞는 걸 좀 택해서 내가 좀 그냥 덜 상처받고 덜 적어대고 해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지금 필라테스를 일단 갈아탄다는 것은 본인한테 되게 큰 모험이고 그 되게 큰 모험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나한테 큰 포기로 와. 빠른 포기. 빠른 포기로 오기 때문에 굳이 내가 보기에는 좋다 할 수는 없다. 차라리 본인이 보험을 하면서 시간을 좀 쪼갤 수 있잖아. 그죠? 가능하다면 한번 해봐. 시험 삼아서 하지만 일을 때려치지 말고 잠깐 쉬면서 해보든가. 근데 뭐 지금 내가 뭐 차려 사는 건 아니잖아. 한번 해봐요. 내가 그 말리지 안 내가 뭐 내가 말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대신에 금방 포기가 빠를 거야. 아 이게 아니구나. 첫째 돈이 안 된다. 둘째 몸이 힘들다. 셋째 아 사람들하고 섞이는 게 싫다. 그냥 내일만 하고 내일 끝내고 내가 만약 보험은 내가 계약하고 뭐 했으면 끝. 돈 나오면 돈 받고 감사합니다. 그죠? 내가 내게 계약하고 잘하고 하니까 남들하고 그렇게 섞여서 뭐 할 건 없잖아. 근데 얘는 안 그렇거든. 모든 사회생활은 섞이거든요. 그죠? 근데 부동산이나 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안 섞이면 안 섞여도 돼. 그냥 계약하고 내 돈벌이 하고 고객 응대만 잘하면 끝인데 여긴 또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섰는데 그거 본인이 안 돼. 왜 거기서 구설이 생겨. 그러면 그 구설이 나를 힘들게 해. 구설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죠? 그처럼 그게 항상 따라. 그래서 본인은 그냥 혼자서 묵묵히 이렇게 굳이 나의 동료들하고 내가 굳이 뭐 섞여서 이런 없이
보험도 동료가 있지만 안 봐도 되잖아. 오만하지 않지. 출근 도장만 찍으면 되잖아. 그런 것처럼. 예. 뭐 내가 잘하니 못하니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또 거기서 강사하면 저는 이게 잘못됐으면 다 강사가 또 강사를 또 지적하잖아. 거기 운영하시면 되네. 그게 본인 귀에 머리에 안 들어와. 그럼 본인은 또 어떻게 돼? 오바이트 해. 그럼 오바이트 하면 뭐합니까? 보따리 싸야지. 그럼 또 어떻게 돼? 다시 간다. 얼루. 그래서 나는 차라리 지금 보험 일을 하고 있다며. 네. 그래도 싫어요? 아니 뭐 싫은 건 아닌데. 조금 오래 했다 이거지? 아, 전부터 이제 필라테스를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필라테스는 건강 생각해서 꾸준히 해보고, 예, 일단은 본인이 뭐 생계로 돈벌이로 전환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점사에도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으니 후회로 나오니 그냥 하던 거 하고 남자친구는 내가 보기엔 나쁘진 않아. 어? 결혼까지 보이냐고. 가나요? 가도 될 것 같아. 하지만 뭐 할 때도 됐네. 조금 지나면 그냥 순리대로 가. 대신에 예, 직업도 운전직이라 괜찮고 남자도 되게 조용조용해. 그러니까 맞게 튀고 설치고 하는 성격이 아니란 말이야 남자가. 그래서 또 본인 바라기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도 되게 외로운 사주예요. 절간의 중사주고 본인도 절간의 중사주야. 근데 서로 연보라는 거 서로 방해 안 해. 그래서 괜찮다는 거야. 근데 나는 연보라고 했는데 여기서 왜 너는 연보만 하냐 좀 나랑 놀고 이러면은 본인 못 버텨. 그럼 또 깨지는데 서로 연보래. 그러니까 에이 괜찮아. 집이 조용해도 혼자서 이 사람도 혼자서야. 이 사람도 운전을 혼자 하잖아요. 그런 사주야. 그래서 뭔 차 운전한다 그랬지? 화물차. 됐어요. 내가 보기엔 오히려 필라테스로 전환하는 거 없잖아. 보험일 해가지고 한 2년 정도 후에 결혼을 해라. 결혼을 하면 애래. 그래서 낫겠다. 또 결혼을 하는가 동시에 또 방향도 또 여러 가지가 바뀌잖아요. 그럴 때 또 찾아가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직업을 전환하는 것은 후회다. 알았죠? 그리고 자궁 애 낳기 힘듭니다 본인. 자식 계획이 있으면 자궁 관리나 잘하세요. 몸이 굉장히 차고 자궁이 약하기 때문에 애가 잘 들어서도 문제가 되겠다. 이래 나와. 알았죠? 하시고 차라리 결혼을 좀 먼저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직업의 전환보다는 지금 남자친구랑요? 알았죠? 뭐 결혼 생각이 있다면 내가 뭐 없는데 내가 뭐 결혼할 이유는 아니고요. 아무튼 해도 괜찮으니까 남자 둘이 괜찮아. 잘 맞아.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사이고. 일찍 하는 게 좋아요? 결혼은 늦게 하는 게 좋죠. 시국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런데 이 사람도 이렇게 사람을 잘 만났기 때문에 일찍 해도 그닥 변사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알았지? 네. 그래서 약간 남자친구 한번 써보라고 했던 거예요. 괜찮게 비춰서. 하여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네. 직업은 바꾸지 마세요. 네. 괜히 필라테스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에이 하고 또 다시 가느니 조금 늦춰봐. 알았죠? 네. 거기까지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